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난 영하 2.7도, 임실 영하 2.5도, 전주 영상 6.3도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초중등학교 교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장 A씨는 정년을 12년 앞두고 임기 4년의 공무교장이 됐습니다. A교장은 공무교장을 마치고 나면 4년씩 두 차례 임명직 교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장 임기는 최대 8년인데도 공무교장 기간은 8년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12년을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북의 공무교장 73명이 공무와 임명을 통해 가능한 교장 근무 기간을 예상해보니 34명이 A교장처럼 12년, 9년에서 11년도 34명이나 됩니다. 8년 이하는 단 5명에 불과합니다. 교장 공모제가 여러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인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꾸기보다는 일찌감치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교를 좀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문성을 발휘하는 취지도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임기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연장을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때문에 공모 교장 기간도 8년 임기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청도 이에 공감하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 교장 경력은 중임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1월 총회에 제가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북 교육청은 또한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요즘 들어 전주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차량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도로 등 통행 여건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전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사방에서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도로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녹색 신호 한 번에 건너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고 신호를 한 3번, 4번도 받고요. 특히 비 올 때 주말, 금요일. 아우. 전주의 차량 증가 속도는 가파릅니다. 3년 전인 2016년 말에는 29만 6천 대였지만 지금은 32만 2천 대로 8.6%나 늘었습니다. 반면 차량 통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체 도로 길이는 같은 기간 2.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차량 증가 속도를 도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지하차도와 언더패스 등 입체 교차로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호 체계를 개편하고 교차로 CCTV와 도로 상황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교통 흐름 관찰용 CCTV라든지 그다음에 가변 안내 전광판, 그다음에 뭐 감응 신호 이런 노변 기지들을 설치해서 진행형 교통 체계로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 체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통 지옥이라는 말이 전주에서도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 직불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밭 직불금을 쌀만큼 올려주는 대신 쌀값이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농민들은 쌀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직불제 개편 방안은 이렇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 논밭 따로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농에게도 직불금을 주고 경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경작 규모에 따른 직불금 차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논직불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밭직불금도 논직불금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최저한의 어떤 소득을 정부가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어떤 보조금에서 소득 보전 쪽으로. 하지만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직불제 지금 개편된 안대로 우리는 직불제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이제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시장에서 노란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직불금을 받는 농민에게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휴경명령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쌀은 포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인데 이걸 농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죠. 직불제 개편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허원호입니다.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배설물과 소음을 쏟아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보리밭에 떼까마귀가 새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보리싹을 밟는 것은 물론이고 뜯어먹기도 합니다. 보리밭에는 그냥 새까맣게 앉아요. 그래야지 그거 많이 뜯어먹지. 때로는 그 까마귀 못 앉게 요 농사짓는 분들의 비닐을 크게 잘라가지고 비닐을 장대에다 해가지고 너펄너펄해가지고 못 앉게 그렇게 해도 앉아요. 최근에는 익산과 군산, 김제 등지의 도심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주로 전기줄에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주민들은 배설물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배변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이 지저분해지거나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물이 지어다님으로써 소리, 까마귀 울음소리로 인해서 이제 소음 공해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농사법인인데 그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그렇게 변을 많이 보고 가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하죠, 지금. 지난해 1월에는 김제에서 떼까마귀가 앉아있던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5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떼까마귀는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나 피해 현황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뭐 까치라든가 꽁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참새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겨울에 돼서 일부 이렇게 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경기도 수원시는 떼까마귀 피해가 늘자 이동 경로와 머무는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고추장의 고장 순창을 발효식품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과학체험 전시관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발효식품 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순창군이 추진하는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사업의 대표 시설인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40억 원을 들여 1,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은 세계 각국의 가공식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트월 등 모두 6개 전시 공간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과학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현장 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수몰의 아픔이 서린 운암마을의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20년 동안 사진작가 고기하 씨가 기록한 옥정호와 운암마을 사진작품 50점을 전라북도 예술회관에서 오는 목요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씨가 농식품 산업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이번 연구 보고에서는 식품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농업 기업 간 연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서
완주군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통해 농업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교육과 복지, 문화 분야로 확대한 소셜굿즈 2025 플랜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24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2,300여 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매달 5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수당 확대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취소되자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주민청구조례전북본부는 월 5만 원의 농민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2만 9천 명의 농민들이 서명한 이후 전라북도가 공청회를 열기도 약속하고도 이를 취소했다면서 빨리 공청회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를 본 뒤 내년에 농민수당 확대와 어민수당 신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보류되자 전라북도의회가 법안의 재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오는 2022년쯤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을 개교하기로 합의하고도 관련 법안을 보류시켜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반드시 법안을 재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잇따라 군산에 투자한 전기차 생산기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의 군산 유치가 절실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011년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저버린 전력이 있는 삼성이 탄원서 제출에도 군산 투자에 관심을 보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에게 경찰이 견책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4사를 종결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A순경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